안녕하세요. 햇뜨는 부동산 진주선입니다.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동네 경남 산청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갑니다. 지금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옆쪽으로 작다기보단 조금 큰 도랑이 있고, 나무도 파릇파릇하고 입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옛날 말로 배산 임수인 동네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개울이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을에 집들도 있고 서로 어울려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인데 주택인데요. 바깥에서 보니까 숲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입구에 약간 뭐저 장미넝쿨처럼 이렇게 많이 둘러 놓으셨네요. 이제 현장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내부를 한번 둘러보실게요. 저기 건물망이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저기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집안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부터 한번 바라보고 나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농촌에는 농번기철이라서 그런지 지금 모내기에 한창 바쁜 시절인데요. 그 옆에 있는 전원주택으로서 느낌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자인데, 여름에 더울 때 여기 수박 하나 썰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시원하고 기분 좋고, 앞으로는 전망이 좋고, 너무 좋네요. 여기 또 텃밭인데 주인 부부께서 진짜 잘 가꾼 텃밭인 것 같습니다. 갖가지 채소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텃밭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부추도 있고, 상추, 양파, 마늘도 있고, 이거는 호박인가 참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늘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고추대를 심어 놓으신 것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단성면에서 10분 이내에 도착하실 수 있고요. 경남 진주시에서는 한 30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는 집입니다.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일단은 대지 면적이 306평 정도 되고, 그리고 임야도 한 648평, 한 650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맑은 물이 흘러서 아주 뭐 깨끗하고 경남 산청 하면 산 좋고 물 좋단 말을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인 사모님이 이제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텃밭도 잘 가꾸시지만은 뒤쪽으로 가면 키위라든지 매실, 뭐 소나무 해당하던 진짜 여러 가지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외부에 있는 목조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화장실을 쓰고 한쪽은 창고로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뒤쪽으로 있는 외부입니다. 사모님의 주인 부부의 손길이 안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손길이 다 가셔서 집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는 이 불을 난방을 이렇게 하시는가 보더라고, 장작불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름도 아끼고.
난방비도 아끼고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것만 찍어주세요. 아, 여기 너무 좋은데요. 아궁이도 너무 예뻐요. 여기 옆에 저기 산타 극이라고 일부러 이게 백지 하지 마라 하더라. 처음 돌아가면 되는 중에 한 분. 그러고 지금 뭐 칠, 벽에 칠한 게 뭐 이거 페인트 하려고 지금 사다 먹고 지금 어디 예뻐로 닦고. 아우 시원하셨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너무 좋지에 산이 우거지가 있어갖고 좋은데 사진이 그래갖고 아니 와 진짜 너무 기분 좋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밤에는 더 좋아요. 아 밤에 저 밑에 막 불빛이 너무 좋아. 아 진짜요. 네, 너무 아름다워. 밤을 일 앉아서 저 밑에 내려다보면 너무 좋아요. 와 이리도 없다 천국이다. 그렇네요 진짜 아깝겠다. 아까워. 그러고 내가 살라고 지어놓은 게 네 내 손으로 다 짠디고 먹어 내가 다 심었거든요. 어. 저 뒤에 짠디고 먹어 다 내가 심고 저 드론 읽고 그 담산아지 산 쪽에 싹도 내가 다 샀어요. 우리 신랑하고 둘이서 돌 주다가 그런데 이 사정이 그리대. 아. 이건 옥탑방이에요? 예? 옥탑방입니까? 다락? 다락인데 다락인데 아, 올라가 볼게요. 네. 맨맨도 더 잔다. 머리 머리 우유 머리 머리. 키가 작아갖고. 오. 맨맨도 더 자고. 오. 그것도 또 밖을 한번 내다봐요. 너무 저 그 뒤쪽에 그 한번 봐봐요. 와. 와 세상에 여기 난방이 아 전기 보일러 아니요 여기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난방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불 좀 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어우 예쁘다. 이 그림 같은 집에 살다가 네. 한번 열어볼게요. 와. 주인 사모님이 100명도 더 주무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하셨는데 아 진짜 그 정도로 넓은 것 같고요. 양쪽으로 이게 홈에 이렇게 진짜 사소한 데도 공간을 두어서 많은 걸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다시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한번 보고. 네. 아까 올라올 때 사모님이 머리 조심하라고 저한테 일러준 곳입니다. 근데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전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주방 옆에 이 공간인데 다락으로 올라가는 밑에도 수납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면 여기도 진짜 많은 걸 시골에서 살다 보면 진짜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저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서담하고 예쁜 장독대도 보입니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안방에도 진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옷장인데 나무로 이렇게 다 짜 놓으셨네요.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이라는 것을 안방에서도 완전 와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전망 좋다. 너무 좋네요. 우리 할머니, 100살 먹는 할머니 계시나? 유치원 가셨다. 장수네. 여기서 뭐 장수한테 이 집에 있으면. 방이 지금 1층에 두 개. 화장실 한 개고. 화장실 하나고 밖에 하나 있다, 이거. 밖에. 밖에 하나 있고. 아이고. 아이고, 저것도 그렇고, 전세가 색을 넣어놓고. 전망이 너무 좋지,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 천국. 이쪽에서 좀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네요. 잔디를 너무 예쁘게 잘 깎아 놔가지고 애정을 너무 많이 쏟으시는가 봐요. 너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너무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그만큼 정을 많이 쏟은 집이라는 게 지금 보시니까 알수 있죠.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여기 아궁이도 세 개를 이렇게 넣으시네요. 시골에 살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궁이 한 개, 두 개, 그리고 큰 아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집안에 행사 있을 때는 여기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이고, 여기 항초로 같이 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쑥도 이렇게 해 놓으셨네. 평상도 있고. 이거 복숭아고 뭐, 이 꽃피들도 와야지. 꽃피들 때. 너무 예뻤어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리 올라가도 됩니까? 예, 올라갔대요. 너무 예뻤어. 꽃피들, 벚꽃피가 왔잖아. 그렇겠네요. 아, 개복숭아도 있네. 아, 향긋한 냄새 난다. 그렇네요. 오, 이게 다 경계입니다. 오늘은 해 뜨는 분홍산 써니가 진짜 눈 호강하는 날인 것 같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경남 산청 단독주택을 보러 와서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은 주택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매물은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 평수가 전용 면적 27평입니다. 로 되어 있는 정자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지 평수는 한 300평 조금 넘고요. 그리고 임야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648평 정도 됩니다. 집 앞으로도 나오는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 도로부지도 개인 땅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단성면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고 경남 진주시에서 한 30분 이내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큰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단성면 사무소 좀 가면 그 주변에 많은 게 발전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시골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불편해서 살기가 좀 불편한데, 여기 오늘 보여드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노후에 어느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쏙 들더라고요. 정말 오늘은 감탄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소식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과 공감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아, 잠잘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앉았다. 오!